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선거가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출마 예정자들은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이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정당들은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등록을 해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첫날부터 선관위마다 예비 후보자들이 붐빈 이유입니다. 여당이 된 뒤 지지율이 크게 오른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독점 구도를 깨고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한 당의 독점적인 구조 속에서 대구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대구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알려내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고 시민들의 그런 그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예전과 달리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정한 상태라며 후보 공천에서부터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가 어느 만큼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부터 최대한 압도적인 승리를 끌어낼 수 있는 군소 정당들은 경쟁력 있는 후보와 정책을 발굴해 거대 정당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새로운 정치 구도를 꾀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수구적인 보수와 그리고 불안정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의 진보 세력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정당으로서 거대 정당과는 다른 생활 밀착형 정치 활동을 시민들께 있는 대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시민들의 공감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장과 함께 6.13 지방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